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거든. 저도요. 아, 창욱이도 그래? 예. 저는 그냥 좀 홀어머니 셔가지고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냥 좀 어머니가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, 어렸을 때. 아, 키우느라? 예, 예. 아니, 그러더라고. 창욱이가 진짜 효자래요. 저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.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냥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막 잘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뭘 해드리는 것보다 같이 시간을 함께하는 게 제일 그게 제일 좋지. 그거.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. 그렇지. 바쁘니까 또. 네, 맨날 아침에 나왔다가 새벽 밤늦게 들어오고 또 쉴 때는 뭐 친구들 만난다고 저도 뭐 때로는 막 계속 밖으로만 나돌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어머니랑 시간 못 보내고 그래서 계속 애써서 뭔가 좀 같이 뭘 하려고 어머니랑. 야,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참 그 생각이 참 대단한 거 같아요.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시간 보내는 게. 네. 그래서 그 와중에 주머니에서 이게 이거 왜 갖고 왔냐? 너 이거 왜 갖고 왔냐? 모르겠어, 주머니에서 나오는. 아니 근데